북한 김영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을 저지하겠다며 어젯밤부터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한국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남을 즉각 중단하라!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통일대교 남단도로를 가득메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젯밤부터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통일대교를 건너서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땅을 완전 한 발짝 굽고 밟았으면 안 된다는. 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100여 명은 이곳 통일대교 남단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이곳을 지나가려면 태극기를 찍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이 큰 우리의 태극기를 찢어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인공기를 불태웠고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김영철 일행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해산했습니다.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 시위가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심스러운 작태는 결국 자가 당착임이 드러났으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낡은 색깔론에 휘둘리지 않고. 민주당은 김영철이 2014년 판문점 회담 참석 때 한국당이 환영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